18장 격려하기 편입니다. 살면서 격려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많죠. 왜? 그렇죠. 어떤 격려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제 공연을, 제가 공연 예술을 하는데, 뭐, 우례적일 수 있지만, 공연을 다 보고 나서 그 관객들이 보내는 박수 같은 게 되게 큰 격려이지 않을까. 네. 그 박수에 많은 게 담겨 있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받을 때가 되게 고맙고, 그래서 이거 이 공연을 잘 준비하겠다는 다음에 대한 각오도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아, 박수가 격려 그 자체. 네. 저는 뭐지? 되게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네. 그냥 항상 학교 갈 때 엄마가 잘 다녀오라고 네. 배웅해 주던 거? 네. 오늘도 잘하고 와 해주던 거? 네. 지금은 그건 게 없잖아요. 예.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됐으니까. 아. 근데 그때 이제 어릴 적인데 이제 그때는 그냥 배웅만 해주는 줄 알았지.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근데 그 지금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 큰 격려인 것 같아요. 커서 보니까 그게 격려였군요. 네. 아. 그게 그냥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거 아 그렇게 엄마가 그 배웅해주는 학교 잘 갔다 와 하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 엄청난 격려였구나 이걸 좀 알아차리셨는데 그렇게 격려를 받으면 좀 어떠세요? 되게 힘이 나죠. 그쵸. 격려는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그 자체만으로 좀 북돋아주는 것 같아요. 시험 날인데 가면 이제 뭐 시험 잘 보고 와 이게 아니라 그냥 틀려도 된다고 틀려도 된다고 그렇게 해주는 게 되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도 그런 긴장을 좀 풀고 그냥 더 집중해가지고 할 수가 있었고 네네.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학창 시절에 네네. 네. 그런 경험 네. 격려 자체가 우리 참 사실은 우리가 격려를 할 때는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전달되는 네. 거죠. 그런데 상대는 분명히 격려라고 한 건데 나는 격려가 안 되는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격려시 주의할 점,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정확히. 네. 정확히 해라 할 거면. 할 거면 정확히 해라. 네. 어떤 거예요? 이런 거에서는 뭐 요즘 하는 말로 어떤 뭐 쿨함, 신데렐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드라마 영화 보면 예시를 해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쓱 지나가서 뭐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게 멋있고 뭐 격려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격려면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럼 둘 다 감정밖에 안 상할 거예요. 네. 나는 너를 격려했는데 왜 몰라주냐? 나는 격려를 안 받았는데 왜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냐가 될 것 같아서 격려는 좀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격려하는 사람의 의도와 그 격려를 받는 사람이 격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명료하게. 네. 확실하게. 와,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네. 네. 주의사항. 아, 저는 격려시 주의사항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대를 갖고 하지 마라.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보답을 바라고 하지 마라. 네.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격려는 네. 격려가 아니다.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그 진심을 담아서 해야지 격려지. 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너 잘하라고 좋은 말 해줬으니까 네. 뭐 와야지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이제 뭐 보이잖아요. 네. 얘들은 뭐 진짜 뭐 어떻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내가 그때 너 되게 잘 됐어요. 네네네. 야 내가 너 그때 잘 되라고 얼마나 응원했어. 뭐. 밥 사라? 그런 거는 안 좋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대를 가지는 효과, 격려는 하지 마라. 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어떤 자신의 의도를 가진 격려는 네. 주의해야 된다. 진심을 담아야지. 진심이 담긴. 네. 또 주의사항. 주의사항? 네. 어떤, 이런 격려는 좀 피해야 돼요. 어렵네요. 네. 저는 딱 그냥 늘 그 생각이 있어서. 네. 확실하게 해라만 생각이 있었어요. 네. 확실하게 격려하기. 또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확실하게 격려하기. 그리고 의도를 담지 않고 진심을 다하기. 약간 때로는 여기도 써져 있는데 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그치. 그 순간에 네. 표현, 진정으로 네. 표현. 네. 그런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격렬하면 좀 대단할 것 같고 좀 웅장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나 봐요. 네. 평상시에도. 네. 격렬하는 말이 좀 어려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감사하다는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너가 어떤 걸 해서 내가 좋았어. 넌 좋은 사람이야. 충분히 이게 이런 말도 격려가 될 수 있는 건데 뭔가 격려라는 게 되게 뭐 이런 선물 뭐 이런 게 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말 한마디가 진짜 격려지 않을까. 네.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네. 그래서 그냥 그 삶의 그 존재 그 모양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 네. 네. 그것을 그냥 내가 내 언어로 진심 어리게 표현해 주는 것, 그 자체가 격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네. 우리 이 안에서 우리 약간 뻘쭘할 수도 있는데 서로 격려의 표현하면서 이 시간 네. 맞춰보면 어떨까 하는데 네. 괜찮을까요? 네. 네. 먼저 좀 서로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격려하기. 네. 어느 분이 먼저 좀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걸 좀 기억에 떠올리면서 좀 확실하게 그리고 좀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사람의 그냥 모양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좀 뭔가 힘을 얻는다. 말씀하신 게 다른 일 하시다가 이거 하셨다고 해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 비폭력이라는 거를 잘 전달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면서 되게 감사하고 언제나 누구 만나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자리가 있으면. 네. 누구를 만나던 좀 그 이야기를 비폭력 대화를 좀 나눠달라는 해달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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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한테 좀 힘이 돼요. 너무 잘 전달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예전에 그런 건 한 적 있었어요. 막 서로 마음 털어놓고 얘기하기, 지금 내 마음 상태 말하기 이런 거 해본 적 있었는데 그게 또 막 이렇게 여러 명이 막 열 명씩 이렇게 불러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막상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것도 내가 되게 내 마음을 챙기려고 사실은 저도 그런 걸 제 발로 찾아가서 간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항상 좀 갈증 같은 게 있었고 그랬는데 또 우연치 않게 이제 이 책을 보게 되고 또 오늘 선생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짧게나마 했지만 저한테는 되게 좀 뭔가 저를 약간 보듬어 준다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짧았지만 그리고 되게 좀 담고 싶은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실행력도 진짜 뛰어나시고 도전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점을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그 도전이라는 말에 제가 조금 힘이 좀 났어요. 계속 뭔가 도전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한테 경고 먼저 해주세요. 그럼 싸세요. 갑자기 제가 배려하는 마음일까요? 네. 아주 이거 읽으면서 왜냐면 네. 저희 생각 이거 읽으면서 참 격려를 안 하고 살았구나라고 제가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몇이 드러나네요. 이게 누구 하나 격려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저한테. 근데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명료하게. 확실하게. 우리도 말을 조심해야 돼.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대로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듣고 어떠세요? 저는 이제 기대를 바라지 않는 격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열정적으로 배우라는 그런 직업으로서 두고 배우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제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어서 무대도 몇 번 봤거든요. 너무 진짜 멋있고 진짜 열정적으로 사는 게 저런 거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많이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어떤 저를 포함한 선생님 포함한 그리고 관객들의 격려까지 해서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큰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그 얘기 듣고 어떠세요? 아 너무 고맙네요. 세상에. 저 선생님 아까 그 박수 치는 관객들이 박수 치는 것 자체가 격려라고 이야기하실 때 되게 가슴 뭉클했어요. 그거 자체가 배우에게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소중한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명료하고 확실한 그런 격려의 표현도 오늘 하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이 듣고 어떠세요? 공연 끝나고 박수만 받아왔지 어떤 제가 했던 말에 의해서 박수를 받은 게 처음인 것 같아서 힘나요. 제가 이 녹화하면서 말을 잘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저 스스로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게 그냥 전혀 의미 없는 생각이었다는 게 선생님 박수로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잘했구나,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자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자주 주도록 하고 네네,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건 음식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잘 먹는다고 그 안에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주 그런 다양한 경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성 그런 것들이 선생님 혼자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역량으로 뭔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런 다양한 경험이 내재되어서 선생님의 잠재력을 좀 가져가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모습이 저한테도 되게 들으면서도 또 이렇게 연결돼서 힘이 되고 그런 자체가 그런 경험을 해주신 거에 대한 것을 선생님한테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그 표현 자체가 저한테도 힘이 됐다는 그 이야기 제가 감사합니다. 약간 사람들은 남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내가 읽힌다, 간파당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그렇게 기분이 막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늘은 되게 뭔가 저의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선생님한테 읽힌 것 같은데 그게 읽혔다가 아니라 되게 잘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기분이 산뜻하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제 의도대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격려를 받거나 또 격려를 또 누구한테 하실 때 좀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격려를 주고받는 그래서 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러한 관계 안에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고요. 이 저자는 격려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 중에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엄지척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엄지척으로 이 장을 맞춰볼까 하면 어떨까? 맞춰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엄지척으로 격려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